좋은. 네. 아, 이분 오늘 모신 분은요, 이미 저희가 광고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늘 어찌 보면 시장과는 좀 색다른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이 다 왼쪽을 가리킬 때 오른쪽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늘 항상 뜨거운 논란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분이긴 한데, 저는 3프로TV가 어떤 방향성을 앞서서 제시하기보다는 사실 뭐 저희라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100% 다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뷰를 잘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사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 저는 더 귀가 열리고 눈이 좀 번쩍 뜨이더군요. 오늘도 역시 그분 모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얼마 전에 오신, 한 보름쯤 전에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이어서 시장 전망 전략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가 3프로TV와 저희가 네. 이베스트데이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주간 이베스트 주간, 네. 여기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놔서 가져왔는데 그 PPT를 예. 뭐 제 얘기보다는 저희 동료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와서 3프로에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가 더 있지만 제가 좀 선별해서 날짜별로 좀 했습니다. 이유는 첫날 화요일날 우리 유지웅 연구위원 네. 분에서 자동차가 저희 중기 바이콜 종목이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건 뭐 상관없고 뭐 계속 말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번에 5월 둘째 주 나와서 저희가 3전 줄여서 먹고 여행 가고 마시고 뭐 옷 입고 뭐 그런 주식 사라. 예.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3전보다 현대차가 낫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비슷한 논리지만 뭐 3전도 좀 반등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꼭 유준이 연구 거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날은 저희 정홍신 연구위원 왔었는데, 정말 이 친구 방송 안 나가려고 하는 친구거든요. 네. 예. 이제 중소형주 같이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단을 크게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그로스보다는 밸류 스타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은 저희는 배터리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서 방송을 했었는데, 배터리 예, 예. 그냥 좀 비싼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는 기본적으로 싼 주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영전차 연구는 어제 저녁에 나왔었는데 장외 주식도 하도 요새 IPO들 많은데 미리미리들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법론 얘기했던 거고요. 예. 어쩌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차피 반도체 애널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내보냈었는데 왜 그랬냐면 네. 분위기가 그래요. 한 5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아 이제 저는 삼성전자 한번 움직이도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베스트는 특히 삼성전자를 계속 연초부터 좀 줄여서 다른 거 사자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자기 의견이 소신 있는 친구여서 아마 좀 댓글창이 별로 안 좋았던 걸 제가 알고 댓글창에 뜨거울수록 그분이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뭐 네. 아까 이 기자님이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상단을 크게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주가가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야겠죠. PER이 더 재평가되거나 멀티플, 그렇죠. 그다음에 EPS 기업이익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멀티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동성 함수죠. 아무래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여튼 M2 중간에는 꺾였습니다. 분명히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미국 한국 다요. 다 꺾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거나 특히 뭐 어제 회사채 부분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뭉뚱그려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위안화가 강하니까 원화가 좀 강해지면서 외국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으로는. 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달러가 약해야겠죠. 음흠. 달러가 강해진다면 그 논리는 적절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PR은 그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드릴 텐데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반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2분기 기대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나머지 올라오고 있는 소위 비용 압박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삼성전자의 비용 압박이요? 전체적으로 전자부터 예.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라 하면 삼성전자 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 네. 불안한 점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코스트 압박이 빨리 완화될 건지 그건 좀 지켜보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렇게 간략할 수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상에 간단한 게 어딨어요? 네, 추적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오늘 저희 삼성전자 아침에 나와서 말을 했지만 자료에 있었던 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실적 전망표네요. 그렇죠. 예. 2분기에 저희가 영업이익을 11조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컨센서스가 10조 2천억인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많은 곳에서 다 올릴 겁니다. 컨센서스를? 네, 그렇죠. 왜냐면 일단 노무라가 올린 거는 그분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시고 가만히 있을 때 한 11조 대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8만 원대 잠깐 깨졌었지만 그럼 여기서 다시 추세가 복귀돼서 11만 원, 12만 원 갈 거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예. 그냥 반등한다면 9만 원 정도가 혹시 와지면 좀 기대값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전체적인 걸 놓고 본다면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실적이 잘 나왔죠. 예. 1분기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위에가 영업이익이고 아래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많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마진을 엄청 많이 남긴 거죠. 1분기 실적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2분기는 그 정도까지 가는지는 아직 좀 봐야겠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의 트렌드 왜 좋았냐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마진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1분기에는. 그렇죠. 네. 이게 이어지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매우 제가 해보고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봤던 데이터인데 마진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그렇죠. 예. 재미있는 거는 위에 보시면 이게 우리 파란색 옅은 선이 한국의 코스피고요. 코스피. 마진이 계속 좋아진다고 나오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기업들의 오퍼레이션 마진 그렇죠. 추이인데 슬슬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예. 한 15% 수준에서 20% 근데 미국은 1분기를 하고서 푹 떨어지죠. 예. 과거의 평균 수준으로 회귀해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보복적 소비 플러스 지원금 재고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실적이 좋아졌던 거가 1분기라면 예. 2분기도 그런 게 크게 이어질 거냐? 미국의 실적을 전망하는 거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높은 마진율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2분기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실적 장세로 될 것이고 상당히 좋아질 거다.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전망치는 전자는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우 잘 나왔지만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한국은 마진이 계속 좋아진다.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건 혹시 한국의 예상이 틀릴지는 않을까?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볼까를 추적하다 보면 네.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다음 그림인데요. 네. 미국을 일단 미국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 이번 미국 데이터를 보는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뉴욕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컨센서스 데이터인데 이게 지불과 판매가 차이인데 쉽게 말해서 그 내가 그 중간제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가의 차이를 인덱스화 시킨 거거든요.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 단순하시면 중간제 지불하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왔죠. 예. 저번에 제가 3주에 나왔을 때 PPI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여하튼 기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중간제 가격들을 과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정가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삼성전자를 얘기했으니까 네.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그 최대한 가격들을 정가하거나 이르기에는 만약에 중간제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 비싼 것들만 팔려고 그러고 싼 것들은 잘 안 팔려고 할 거예요.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예. 보통 프로덕트 믹스를 좀 비싼 제품 위주로 파는 거 바꾸죠. 예. 그러면 당연히 부품 업체들은 별로죠. 그냥 적게 팔릴 테니까. 그렇죠. 예. 휴가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근에 부품 업체들이 부진했던 거고 이후에도 그런 현상은 잘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였던 거죠. 그쪽들이 과연 동일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까? 뭐 이건 저희들 추론이겠지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다 보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예요. 예. 매달 연 월초가 되면 ISM 제조시가 50 이상이냐 아니냐 컨셉 좋았냐 나빴냐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게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세부 항목을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이례적으로 잘 나왔죠. 그렇죠. 근데 뭐가 영향을 줬나 봤더니 가격과 배송 속도가 굉장히 긍정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요즘, 올라온 거라 요즘 비싸게 잘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답변을 많이 했다는 거고 ISM 지수 그렇죠. 배송 속도 보통 우리가 IT가 되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발주에서 네. 빨리빨리 도착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배송 우리가 발주에서 받는 시간까지. 근데 이 배송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주문이 크게 늘어나서 너무 주문이 많아서 배송 속도가 길어져서 좋게 본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구성 요소 중에 길어지면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ISM 제조업 지수는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네. 그 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배송 있잖아요. 속도가 길다 주문했는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면 아 그게 경기 좋은 결과로 보는군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항목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 예예. 예.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배송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미국에서는 아까 실적 추정치에 감안하는 거죠. 아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죠.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좋아서만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그렇죠. 신호를까지 들어있다. 연준에서 예. 우리가 잠깐 통화정책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일시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와 이게 미국채 10년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이게 잘 안 따라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죠. 유독 일시적으로 괜히 올라서 더 많이 아. 괜히는 아니고 좋은데 그런 영향이 컸었다는 거죠.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는 뭐 그런 거죠. 그런 해석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아, 배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기업을 바라보실 때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때 지금 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고 그냥 파악하면 저희가 이러한 현상을 한 두 달 전부터 굉장히 포착을 했었고 그때부터 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좀 얘기해 왔는데 하여튼 좀 나아지겠죠. 진짜는 많이 왔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급격히 개선된 건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문제라 하시면 그 배송에 대한 그렇죠. 문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죠. 물건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부품들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반도체에도 그렇죠.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 파급 효과가 오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어차피 삼성전자 프로세스 제 얘기보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네. 우리 남대종 연구위원의 방송을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오고 자료는 이번 주에 나왔지만 네. 저희가 한 2~3개월간 계속 추적해왔던 부분인데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리드 프레임 기간이 나오는데 상당히 길죠. 여기 보시면 글자가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갖다 주신 표가 그죠. 리드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예. 리드 프레임이라고 제가 잘못 발음했네요. 제가 네. 나이가 드니까 맨날 단어를 이상한 거 쓴다. 우리 아빠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 또 그랬네요. 막 갑자기 무슨 아니, 뭐 근데 다 그렇대요. 습관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갑시다. 그거를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래도 기사님들은 알아서 다 가시 예술의 전당 가신다고. 리드 타임. 예, 저희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발주에서 사용까지 시간인데 1분기 말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그거 자동차용 반도체 말고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15주고요. 네. MCU 및 통신 관련 제품이 52주예요. 52주 여기 보시면. 그럼 52주면 지금 주문하면 내년 이맘때쯤 부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죠, 그죠? 아니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 MCU? MCU는 예.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통신 관련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리드 타임을 보면 네.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품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렇겠죠. 안 오니까 부품이. 예. 이게 예전보다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 굉장히 길어졌죠. 이유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섹터 담당자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밑에 깔린 거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세트업체들 뭔가 만들어서 파는 애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수익성 제품 위주로 전략을 대다수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품 10개밖에 없으면 비싸게 말하면 하이엔드 예. 제품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비싸게 팔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왔는데 그게 결국은 주문량이 부품 업체들한테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온기가 잘 확산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 네. 못 만드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잘 못 만드는 이유가 계속 부품 쇼티지가 있어서 그런데 네. 공장이 뭐 없기도 하고 내지는 배송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컨테이너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구리 가격이 올라서 그건 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제가 보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서 소위 중간재 가격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가격 정가를 하기에는 한계치까지 들어와 있는 거야 기업이 이걸 하기에는 계속 불편은 한데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가격 전가를 하든가 아니면 비싼 것만 만들어서 버티든가 하는 것도 한계가 그러니까 온 것 비싼 같다. 거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예.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노트북이나 서버 이런 것들 보면 원가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자 쪽을 워낙 오늘 관심이 많으셔서 집어넣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익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많이들 얘기하세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왜 자꾸 당신들은 그럽니까? 정말 5개월째 받을 지분이에요. 5개월째 저희가. 아, 삼성전자. 그렇죠. 예. 다음 그림인데 결국 우리가 전에 왔을 때 저번 회에도 제가 와서 삼성전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PBR이 좀 비싼데 ROE가 안 올라온다 했더니 이제 기자님이랑 저랑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가지고 저희 담당자랑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삼성전자가 M&A를 안 하지? 좀 사면 될 텐데. 또니 우리 담당 연구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남대준 연구원이 전자 입장에서 지금 기업을 비싸게 사고 싶진 않겠죠. 기술이 좋은 기업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상태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 삼성전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 똑같은 동일한 PBR이랑 ROE 저번에 보여왔던 그림이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고요. 예. 아래 보시면 이때 사이클과 다르게 좀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지만 결국 그때 OP 그로스가 안 나왔을 때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차원을 가져왔는데 지금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와도 소위 이익의 그로스가 그렇게 세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도체 정점이 만약 올 하반기 정도면 네. 아마도 4분기까지는 그 D램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4분기란 말이에요. 네, 올 4분기 하면 다 꺾인다고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는 약간 선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뭐 어렵게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짜증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형주를 선택했을 때 전자가 그렇게 멋진 대안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내내. 그 이유를 풀어보면 반도체 가격은 오르는데 네. 오르는데 주가는 미리 내년까지 다 반영해서 해놨는데 예. 그다음에 그런 더 좋아지는 그로스가 이익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었고 그 숫자 올려놓고 여기에 이익 맞춰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어떻게 이익을 맞추겠어요? 맞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 그래 그거는 그런 이익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파운더리 쪽에 엄청난 뭐가 있을 거야. 뭔가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멀티플 예. 뭐 그러기에는 아직 가시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래라는 걸 그럴 것이다. 이건 저한테 근데 뭐 삼성전자 앞으로 10년 보고 투자하겠습니다. 5년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보지만 예. 저한테 지금 올해 하반기 내로 전자가 다시 저번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갈 수 있을까?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가능성 높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형주에서 현대차가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말씀 주셨죠. 11조 네. 원 될 거라고. 3분기도 더 올라오죠. 더 좋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미 1월 달에 많이 올라간 그 가격이 부담스럽습니까? 그걸 땡겨와서 썼던 거니까.
얼마면 안 얼마면 안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런 그로스들 아까 요 그림들의 그로스가 예. 아까 OP 그로스가 이게 쫙 올라가는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요때는 같이 성장을 했었죠. 2018년, 17년에는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피디님 그 지금 보여주시는 예 요때는 같이 좀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국면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떻게든 좋은 말씀도 드린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일단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그래도 더 안 밀리고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제부터 기대가 높아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예. 초와도 차트가 이렇게 쉬었다가 돌았다 드디어. 나머지는 다 혼자 쉬고 있었으니까 네. 나머지들이 그걸 떼어왔지 않습니까? 전자는 아직까지 고점까지 멀었는데 네. 지수는 고점을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채운 거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은 다른 걸 줄여서 그런 전자를 살 거냐.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니면 다른 것 그대로 이렇게 전자가 크게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 아닐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들이 그래도 이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고 전자도 전자가 덤으로 올라가면 지수는 좀 위가 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적인 건 아니다. 전자가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회사라고 하는 게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거가 예. 아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꺾일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닌 거고 휴대폰이 굉장히 부진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만한 PBR, 게 여기 위에 그림을 저번에 또 다시 보여드리면 예. 전자가 이게 위에 게 PBR인데 PBR이 2002년 IT 버블 수준에 와 있어요. 네. ROE가 이때는 거의 20%가 넘어갔었고 2018년에도 20%가 왔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3%대인데 PBR은 2레벨에 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려면 자산가치 이런 게 가능했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아 연초에 10만 전자 외칠 때는 저 전자 이렇게 부정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하여튼 그때는 대만의 파운드리를 따라잡을 거다 전자가.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파운드리 점유율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거냐 한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전자를 비중을 높이는 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으나 주가도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요약하자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여전히 개선되지 예. 않고 있고 그게 극복되려면 나머지 그로스 요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리드타임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타임 이슈라는 건 그 PC를 만드는 업체나 혹은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빨리빨리 부품 조달이 돼야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 텐데 네. 거기서 자꾸 앞에서 멈춰지고 이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도 사다 쓰는 양도 적을 거다는 말씀이죠. 뭐 지금 그럴 단계까지는 안 보고 있지만 혹시 어느 시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게 안 나오냐 하면 미리 주문했던 것들을 더는 안 하겠죠. 뭐 그거는 제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 우리가 불과 이제 지금 상반기 내내 우리가 박스에서 어쩌면 전자 쉬는 동안에 나머지들이 갭을 메워온 장세였다면 정말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한쪽 우리의 파티가 벌어질 것이냐. 정말 우리가 굉장히 흥겨운 파티가. 그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것 같다. 지금 분위기들이 아직. 그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우리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중장기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단을 방어해주면서 성단을 좀 더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굳이 저희가 전망할 때 쓰는 매트릭스인데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한 3,300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겠구나. 좀 더 위는 300에서 어떤 분은 3,400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2분기의 실적이 3분기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대값을 갖고서 아마 6월 달에 상당히 여러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값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좋게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좀 시작된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보기에는 소위 우리가 이익 자체가 뭐 그래 2분기 좀 나아지겠지만 멀티플 측면에서 그런 또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상황이 괜찮은가 그거 보시겠다는 그쵸. 거죠. 그게 힘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는 건 코스피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은 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니까. 저는 사실 코스피 그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가 저희들의 생각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라는 걸 올해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격이 변할 만큼 지수가 대형주로 다 같이 끌고 가는 장이 나올 거냐.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게 아니라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포트폴리오 짤까를 오늘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 목이 또 이렇게 좀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코스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그렇죠.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그렇죠. 뜨고 그럴 텐데. 지수가 만약 위가 열린다면. 예.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열리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혼자 쉬었으니까. 네. 전자가. 근데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장세를 누구나 기대하고 있어요. 예. 누구나 원하고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현대차는 그래도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더 나으니까, 싸니까 밸류에이션이 일단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를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저한테 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도 전자와 현대차 둘 중에 선택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물어본다면 처음에 현대차를 선택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그리 싸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PBR 지표가 역대로. 네. 삼성전자는 청산가치의 두 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되면 그 이상은 잘 안 올랐던 경험이 있다. 그걸 넘어서려면 뭔가. 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그래서 왜 대만의 TSMC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재평가 받았죠.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종이 그쵸. 이익률이 훨씬. 많이 달라질 거라는 우리가 이 연초에 기대했던 거죠. 거는 아,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커질 것이다 많이 기대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 있다는 건 PER로 본 겁니까?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삼성전자를 왜 저렇게 하냐면 PER로 하기가 힘든 게. 네. 전자는 사실 IT 기업은 지금이야 이렇게 우량회사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막 적자 나왔다 흑자 나왔다 시클리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HMM도 그래서 PER로는 못 보고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청산가치의 몇 배로 보죠. 현대차는 완성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PER로 보는데 싸고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 현대차는 직접적이기 때문에. 네. 더 큐그로스가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빠른 상승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기는 있다. 네. 그 얘기까지 해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오르려면 이제 PER, 멀티플이 달라지면 되는데. 네. 뭔가 새로운 기업 가치가 생기거나 그쵸.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아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바스켓을 우리 시장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든가. 예. 예. 그게 결국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들여다보죠 그것도. 예. PR 재평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일단 집단 면역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은 정상화로 갑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점점 더 좀 무의했어요. 저희는. 예. 굉장히 좀 더 선명해지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며칠 내로 이게 좋다 나쁘다는 다음 문제고 저한테 이러한 소위 연준의 행동 변화가 영향이 빠르게 올 거냐 그거 맞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 예. 이게 미국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부채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 그 레이건 때 너무나 감세하다가 쌍둥이 적자 커졌을 때 프라잡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나왔었잖아요. 코너에 몰리니까 미국이. 네. 85년에 이 그림이 뭐냐면 이대로 놔두다가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다음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림을? 이 부채죠. 부채 장기 전망이랑 재정 수지 장기 전망이죠. 국가 부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금리를 막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여하튼 미국이 불과 멀지 않은 시간이 되면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채를. 예. 이거는 어쩌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공황보다 훨씬 넘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뭐 고민들 뭐, 하겠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근데 다음 페이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것들부터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미국에서 어땠던 건데 작년에 3월 말 하더라도 굉장히 채권까지 사주는 회사채까지. 회사채 샀죠. 중앙은행이. 그렇죠. 그런 것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다시 판다면서요? 예. 네. 근데 그게 뭐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에 회사채를 사줄 때 연준이 정말 뭐든 해주겠구나. 반대로 이제는 그런 걸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상했던 수순이긴 너무나 하죠. 너무나 예상했던 예. 수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의 DKW 모형, 나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페이퍼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국채 금리의 구성 요소, 상승 요소를 보면 놀랍게도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수급 요인이라는 거죠. 수급 요인. 미국 발행.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서 시중에다 내다 팔면 금리 올라갈 거다. 그게 물론 인플레 기대 이런 예. 인플레이션 기대도 이렇게 이 요소입니다만요. 예, 예. 크죠. 예. 이보다 더 큰 게 이거예요. 그다음 변동성 이거 맨 아래는 결국 연준의 행동에 따라 금리 인상하냐 이거인데.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도 저번에 미국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보면. 카페 올랐다 굉장히 1.76인가 갔다가 77? 예. 네, 안정화됐을 때 보면 세금 걷는다 얘기 나오면서 안정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안 할 줄할 거다. 예. 근데 이제 어제랑 그제 갑자기 바이든도 약간 후퇴하는 거죠. 법인세 같은 것도 다음 주에 이제 G20 G7 재무정상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최저 법인세율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약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다른 말로는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어째? 왜 바이든이 거기서 그랬지? 근데 지금 만약 이걸 제어를 못하면 금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국채 발행 규모를 뭐 그만큼 채권을 안 하면 되는데 이미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조세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세금을 많이 걷어도 문제지만 당장은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이쪽에서 나온 거죠.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올라가면서 생겼고 잘 보시면은 결국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채 발행을 확대하거나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증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건 또 국채를 그렇죠. 늘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전체 규모를 줄이거나 예. 들어갈 스케줄을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급 요인이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법인세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채금리가 좀 튀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잘 주시하셔라. 만약 이렇게 되면 달러가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들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유동성 꼭 좋지는 그러니까 않을 수 있다. 안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부터 좀 흔들릴 거예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터키 근데 우리나라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이만큼 들어올 게 있었으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겠죠. 지수가 여기서 3,500, 4,000을 가려면 그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어째 분위기는 그쪽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디커플링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갑자기 이번에 비오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린다는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많이 여러 번 올려야 자극이 있을 텐데 분명한 거는 정책이 좀 같이 가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네. 이러한 디커플링 구간에 들어가면 우후죽순 여러 가지 이제 좀 노이즈들이 끼는 네.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의 국가들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 막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나쁘다는 보이진 않는데 해외 투자한 것들 중에서 좀 약한 고리에 있는 국가에 투자하셨다면 그거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머징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이머징에 들어오는 총량이 있다면 그거는 예. 약간 줄겠죠. 미국의 테이퍼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하고 뭐 하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주변 정리하고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또 의견들은 좀 다르더군요. 예전에 테이퍼링 할 때는 그 테이퍼링 하기 직전에 전 세계 유동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가서 네. 원자재 가격도 막 올리고 그러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으아 다시 빽 이제 하는 그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빠져나왔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이머징으로는 별로 안 갔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예 금리가 여기서 1.5를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최소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올라갈 요인들이 많아진다. 깨고 위로 치고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1.8 이상 왔을 때 네. 그때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는 그게 녹록진 않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와서 드렸던 말씀이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직접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오면 우리 시장은 좋아져요. 네. 그 사이가 문제거든요. 테이퍼링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좀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이게 연준이 왜 이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냐면 이게 혹시 잘못될까봐. 예. 아무도 이게 컨트롤이 그게 녹록한 건 아니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돌아가서 사실 이러한 반도체 가격이 사이클이 좋고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대가 나온 현상에도 이끈 거거든요. 항상 유동성이 많이 늘면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구리 가격도 오르고 그러겠죠. 여기 재밌는 그림인데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과 시가총액인데 매출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함한 모든 반도체 그쵸? 업체들이 메모리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주요 모형을 다 합친 업체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M2 증가할 추이와 상당히 유사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이렇게 좀 멀티플, 그러니까 어떤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 PER 연결돼, 데이터는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 좋아봐야 소용없고 유동성이 중요해. 전 절대 동의는 안 하지만 사실은 PER에는 영향 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연결되다 보니 우리가 PER 확장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관건인데 다들 반문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 시장 올해 내내 또 이 정도라도 버티게 해준 거는 사실 뭐 외국인이 사줬습니까? 개인이 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예탁금 추이인데 예탁금 추이는 이런데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신용잔고는 생각보다 많이 더 올라왔는데 빠르게 금리는 기준금리 안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국고채 3년, 10년 그렇죠. 10년이 특히 빠르게 올라가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내 자금으로서의 멀티플 확대도 얼마가 있다, 얼마가 있다 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확 그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저 이게 한 게 뭐죠? 속도가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힘 때문에 전 하방 견조하겠지만 이 힘으로서 시장을 재평가할 정도의 그러한 외국인 수급이나 개인의 어떤 공격적 자금 유입이 지속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하기야 지금까지 뭐 올라온 유동성의 지표들이나 신용잔고 추이 뭐 이런 거 보면 네. 더 늘어나기보다는 여기서 꺾일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죠. 네, 뭐 그것도 함부로 속도할 수 없는 게 이만큼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꺾인다 못하겠지만. 네,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결국은 금리잖아요. 네. 네, 우리한테 오늘 기자님이랑 저랑 아, 쟤들 또 나와서 저런 소리 한다고 저도 오늘 그냥 쉽게 그냥
아, 그래도 한 30, 예. 카톡, 아, 다르고 어다른데, 예. 한참 3,400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게 좋게 말한 것처럼 보일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섬세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수가 여기서 얼마 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하게 잘못 선택을 하면 매우 시장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부품주의 한계를 저희가 여기 나와서도 했었거든요, 사실. 예, 예.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부품주의 한계. 그렇죠. 그때도 이런 것들이 더 약해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되게 좀 약간 또 아까 어떤 말해서 기억이 나요. KMW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적으로 저희 앞서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단들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왔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도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아직. 뭐 5G 수요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돼. 근데 투자를 크게 늘리진 않고 있어. 그건 우리가 확인했죠. 재밌는 건 예. 이제 다 공통이 통신주는 올라가죠. 네, 요즘 올라가 예. 근데 아랫단위까지 확 확산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죠.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성신전 올라갔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예. 다 그런 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현대차는 좋아지고 현대차에 관련된 몇 가지 부품에서 뭐 SL은 대표적으로 우리도 커버리지 하는 종목이니까 그럼 몇 개를 빼고 나머지들은 또 잘 영향을 안 받은 것들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말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굉장히 섬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올해 내내이기 때문에 예. 올해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 말 들으면 좀 짜증이 나실 수 있는데 이후에 6개월도 만만치 않다는 거야. 지수가 올라가도 만만치 않고 네. 전반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돈을 더 풀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감으면 감았지 감으면서 금리도 굉장히 타겟트가 좁아지면서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는 물살이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 네. 앞으로 나아가기가 주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종목 있죠. 선택 잘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와 하면서 같이 편하게 가는 장이 잘 안 오니까 네. 굉장히 주식이 스트레스 받는 해가 상반기였다면 예. 상하반기 좀 더 낮이지만 그게 큰 변화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위안화가 강해지면 되는데 중국이 용인하고 싶지 않죠. 위안화를 더 강해지는 거나 많이 자신들. 강해졌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위안화와 최근에 보면 원화와의 관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위안화 동향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위안화도 의미 있는 레벨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여름 이후에 다시 강해질 것 같습니다. 위안화 그러니까, 강세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 여름 이후에 강해진다는 거는 또 뭐 그렇죠. 왜 그러신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튼 집단 면역이 미국이 제일 빨라질 것 같고 독일 총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메르켈이 물러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여러 감안하면 고구간까지가 달러가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데. 좀 빨리 그게 어제 나온 거죠. 세금 증세 이슈가 또 나오면서 증세 이슈가 좀 후퇴하면서 바이든이 법인세를 28%까지 올린다가 아니라 오히려 15%로 낮춘다로 되니까 저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도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냐 네. 아니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냐에 따라서 국채 시장의 금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세금을 거두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줄어드니까 국채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금을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말이나 같은 말이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아 그러면 국채가 유지될 거냐? 저는 그것도 세금을 거두면 그만큼 국채 매수 수요하는 그 수요자들의 주머니가 비게 되면 그만큼 공급은 늘지 않아도 수요가 줄면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 다른 건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잘 이해도 못하는 어떤 모형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가장 그래도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국채 수급이었다면
비슷한 예가 저번에 국채 칠 때 7년짜리 국채 입찰 때 예. 꼬이면서 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알겠습니다. 지금 고정돼 있지 않는데 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거죠. 바람이 거꾸로 예. 불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장이라는 말씀을 이런저런 통계와 지표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다 현금화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유망한 굉장히 잘 좁게 잘 골라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그 잘 고르는 게 뭘 좀 고르면 저는 다 현금화할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작년 말에 현금 비중 늘리자고 했다가 하도 당황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니 역풍이 불면 연은 내려야지 네, 연이 날겠습니까? 주식은 그래도 뭐 50% 정도는 항상 예. 최소화하셔야 되고 저는 그 주식 비중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포트 전략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종목을 어떻게 구성해 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나쁘다 좋다보다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중에 스타일을 보는데,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게 있고요. 네. 사이즈 효과,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크게 보면 그걸 갖고 나누는데 저는 사이즈 이펙트가 되게 커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치주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 때문에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과 측면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중소형 가치주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대형 가치였는데 5월 이후에도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큰 변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주들이 크게 올라올 거 왜냐하면 성장주가 너무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을 아쉬워들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스타일 면에서는 중소형 가치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러한 기준 중의 하나를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홍식 연구원을 화요일 날 여기 출연을 시켰던 건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베스트의 생각이 틀려서 우리보다 완전히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거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전에도 저는 데이터 비슷한 거 쓰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저희 한번 보여드렸는데 항상 주도주가 탄생하면 그 주도주가 다시 갈 때 지수가 열리거든요. 그럼 이번 상승의 요 상승면의 주도주가 뭐냐? 가장 많이 오는 게 주도주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되어 있어 그렇겠지만. 예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하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덧치고 나가면 네. 지수 상단이 열리는 걸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팡 성장주 그쵸? 이런. 작년 근데 이맘때 열심히 오르던 그거죠. 예.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매우 중요한 종목이에요. 테슬라가. 네. 근데 포드가 뭐 대체해서 뭐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끌어왔던 이런 흐름을 끌어왔던 종목들이니까. 예. 근데 잘 그게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 둘 다. 그래서 제한된 상태에서 여전히 좀 여류에 있던 것들이 좀 회복하고 이런 국면 정도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제 아이디어인데 저번에 와서 컨솔리데이션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역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조업 내 비중을 봐도 리쇼링 시작한 것도 중국에 역전되면서였고 특허 등록 건수도 중국이 역전했었거든요. 2015년에. 이때부터 화이 제재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개의 결과와 아까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이 결합되는 게 뭘까요? 그냥 미국에 와서 생산하는 기업이 혜택을 줄 것 같아요. 계속 강하게. 미국이 지난 쌍둥이 적자 때는 레이건 때는 일본을 협박해서 환으로서 네. 우리가 해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 드루아로 바꾼 것 같습니다. 다 드루아.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에 들어가서 뭔가 파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유니버스 A 종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도 해당되고 삼성전자도 해당되죠. 근데 좀 더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아 미국에? 그렇죠. 일본도 안 들어오는 분위기고 그런 게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음식료 기업 중에서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미국에 생산하는 것들 공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선별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공장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요? 그렇죠. 점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 미국에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혜택을 주려고 할 테니까.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수출을 못 수입을 못 막겠죠. 아, 그러니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겠군요. 미국 시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결국 미중 대결 구도에서 예. 저도 그게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 세금을 거두려면 예. 거기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두 개가 다 결합되는 기업들을 지져보면 그래서 우리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저희 대기업 집단이나 여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거죠. 전에도 계속 보여드린 수출 증가율은 5월 데이터 6월 나오면 그게 피크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수출 증가율은.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로 늘어나야 될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GNI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뭐 별게 아니라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가 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가 올라왔던 거나 이것 쪽에서 계속 매매 종목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 뭐 이거 일시적일 거야. 나는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할 거야. 근데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올해나 내년까지 놓고 본다면 예. 소비 쪽에 관련된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뭔가 이걸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봤을 때. 네. 이게 예. 뭘까요? 설비 투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바로 건설이나 이쪽이겠죠. 왜냐하면 예.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 경쟁 성장률에서 수출은 모멘텀이 꺾이고 이 그림이 뭐냐면 매달 500억 불씩 해도 12월이면 마이너스 간다는 거예요.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이? 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예. 기저가 컸으니까 요기가. 예. 그렇게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요. 좋았으니까요. 뭐 단순한 예.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게 이것을 무엇이 때울까 생각하면 최근에 GNI가 여기 보면 짧게 보이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제 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뭐 어떤 분은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GNI, 수출 GNI가 소득이 올라갈 걸로 보고 그쵸. 예상을 하고 그쵸. 포트폴리오 짜자.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늘고 예. 경제가 재개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보여줬던 그림에서 다시 안 보여드렸는데 예, 예. 제조업은 회복했지만 글로벌하게 서비스업은 다 닫혀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게 나와서 뭐도 하고 하면 경제가 하면서 소득이 어디서 느냐는 생각될지 모르지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서 네, 예. 그 사람들이 소비되는 사이클에 있는 것들 소비주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의 증가세가 성장률을 견인하지 수출은 증가율이 꺾이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아 이번에 수출이 잘 나왔으니까 수출주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탈 때 야 이거 정말 사람들의 심리가 그럴 거라는 거네요. 앞으로 아니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신문 헤드라인에 아침에 한국 경제나 매경을 보고 나면 네. 그게 지금부터 이제부터 지속된다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건 이전 데이터를 오늘 확인해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전년 대비 뭐 40% 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기저효과인데 네. 그러나 하반기에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뭐게 우리가 아까 거라는. 처음 주제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간 가격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지지테이프가 중요한데 더 가격 증가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 이상 원가 부담을 견디기가 쉽지 원가 않다. 원가 부담 그러니까 중간재 생산 기업들이 그리 만만치 않겠죠. 예. 최종재가 낫겠죠. 그렇겠죠. 그럼 가격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올릴 수 있는 것들. 올릴 수 있는 것들. 그걸 뭔가를 좀 지져본다면 콜라 시름.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 우리 데이터가 없어서예요. 근데 레스토랑 예약도 늘어나고 있고 뭐 하여튼 백신이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놀랍게도 굉장히 빠르게 또 순식간에 따라잡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쪽들을 너무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이건 제가 직접 그려왔습니다. 또 어쩌면 개인 오늘 이번 주가 이베스트 주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삼성전 그냥 예. 더 직관적으로 하자 그냥 저희 하우스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인데 전자 대형주는 이 두 개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다 보는 거죠 저희는 전자보다 현대차가 좋다는 건데 중기 마이콜을 저희가 했고 예. 이번 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에서도 월요일날 유지윤 연구원이 와서 출연을 했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예. 전자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 실적 때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조정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까지 좀 즐기셔도 되고 그 정도고요. 정작 이쪽 한쪽에 바벨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왜냐면 건설이나 이런 쪽들이 좋아 보여요, 저는. 왜냐면 정책이 변화할 때 모멘텀이 그나마 남은 모멘텀이 올해 내년에 이쪽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은행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연말 배당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말해도 중소형주 가치주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찾아보면 몇 개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오늘 CGV에 영구 CB 입찰이 있었는데 예. 그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3척 중에 억지로 뭐 좀 유찰시켰다 했었잖아요. 뭐 놀라울 16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구나 CJ CGV 연구채 예. 어제 저녁 자리에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마치 이게 막 공모주랑 비슷하게 느낌이 와서 이거 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신청하고 보잖아요 요즘. 그래서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CGV는 그래도 영화를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이 이쪽 관련된 것들이 서비스 업종이 그 제가 요새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아 이제 서비스 업종을 팔고 다시 수출주로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메인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가격전가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약간 유가도 꺾이잖아요 기저 때문에. 근데 미리 환가 올린 소위 음식료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잘 찾아보시면 뭐 그냥 뭐 매일매일 안 보셔도 좀 꾸준하게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고 특히 그런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에 진출해 있거나 하는 기업들도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지금 6월인데 하반기 놓고 봐서 그리 나쁜 성과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이 있는 진출해 있는 미국의 음식료 그쵸, 기업을 인수했거나 농심풀무원 인가요? 꼭 그거는 뭐 저희가 잘 보시면 예. 오늘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근데 고민 많이 되는 장인가 보네요. 그런가요? 이 바벨에서 보니까 막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등장하네요, 그죠? 이 정도는 굉장히 선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뭘 빼는가를 잘 보시면 예. 예를 들어서 소재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넣잖아요. 철강화학 다 빠졌고 예.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다 빠졌네요. 그건 좋은데 비싸니까 갖고 계신 분은 할 필요 없지만 대형주는 오히려 수출 대표성 있는 네. 전자 현대차를 어떻게 가져가냐의 고민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희들은 좀 올해 일관되게 현대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건설하고 충돌은 혹시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부동산 정책이 약간 선거 국면에서 좀 더 그 모멘텀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모멘텀 그렇죠. 실제로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짓는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다양한 고민들 함께 이런저런 표 지표들 함께 보면서 또 우리 같이 추리를 해봤네요. 전반적으로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되는 것 같으나 전반적으로는 유동성 차원에서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니 포트폴리오 짤 때 엄격하고 예리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는 같이 해드렸으니까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리오프닝 되는 부분 사실 이걸 우리가 지켜보자 뭐 투자하자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는 길게 가는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죠. 제가 해석하기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평이하고 다 요새 공감하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예. 자 오늘도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하여튼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는 네. 하여튼 그 저희 아침에 했던 네 명을 생각해서 배치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네. 예. 좀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도 있다. 또 다른 생각도 들어봐야지. 네. 그런 정도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